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이들 요구하셨던 강원도 바다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가격은 1억 원대고요. 그리고 매물은 140평 정도 되는 적당한 크기의 주택 외관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집입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단층 위에 태양광 시설 되어져 있고요. 잔디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져 있는 곳에 바로 정자도 놓여져 있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창고와 차가 들어왔을 때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와 접해져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주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방이 꽤 여러 개 있어요. 방이 다섯 개나 있고요. 그리고 보조 주방, 그냥 주방, 서재도 있고 거실도 있고 현관과 데크, 예,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어진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돈만 많으면 정말 별장으로 갖고 싶은 그런 집이에요. 집의 양쪽에 전부 다 도로하고 잘 접하고 있고 계획관리 지역의 대지의 모습입니다.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농사를 짓는 모습이고요. 옆에 집들도 그렇게 높은 곳은 없어요. 그리고 산세가 굉장히 멋있죠. 네, 바로 이 집에 사람 들어가는 대문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로 이루어져 있고요. 밖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나무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해두셨고 잔디와 주택이 보이고 있죠. 여기는 금진해변입니다. 차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해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금진해변부터 옥계해변까지 충분히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옥계한가도 굉장히 가깝고 최근에 소개해드린 매물도 이쪽 주변에 있었습니다. 뭐 주차 공간 널널하니까요. 주차 걱정 같은 것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네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집들이고요. 네, 축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근처에 있지는 않아요. 궁금하신 건 바다까지의 거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동네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한적하고 좋은 곳이고요. 여기는 강원도 강릉인데요. 옥계 한까지는 차로 10분 정도, 5.5km 정도 걸리고요. 물론 가는 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도 있고요. 이 초등학교 근처에 슈퍼, 보건소,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뭐 식당이라든지 병원, 마트 전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차로 이 4분 정도 거리에 가시면 충분히 다 활용 가능하세요. 병원도 이용하실 수 있고 약국도 있고요. 번화가의 모습인데요. 예, 여기 편의점, 그리고 약국, 의원급 병원 있고요. 재래시장의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로마트도 보이고 있어요. 충분히 편하게 장 보시고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차로 4분 거리 1.5km 내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재지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244-11이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329.72평이고요. 감정가는 1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1층으로 52.29평. 보존등기는 2014년 7월 15일로 방이 5개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집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안에 정자 같은 것들, 야외 테이블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연못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그리고 그 위에는 태양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처음에 6월 17일 1차 최저 매각 가격 감정가는 3억 8,178만 7,900원이었으나 두 번 유찰돼서 9월 2일 1억 8,707만 6,000원에 진행이 됩니다. 건물 면적 57.58평, 대지는 329.73평이고 건물과 토지 모두 나왔고요. 임차인은 없고 2014년 7월 14일 두 명이 공동 소유하게 된 소유권 이전권이고요. 그리고 2021년 농협으로부터 근저당이 있는데요. 최초 말소 기준 권리로서 낙찰과 함께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캐피탈과 그리고 개인에게 빌린 돈들도 있기 때문에 경매가 취하될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관련된 경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3 타경 52958 춘천지방법원 강릉 2개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저도 근처를 자주 가는 편이고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휴가 때 들려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옥계면 근처에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화면 아래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비슷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댓글에 본인이 희망하는 주택과 지역, 그리고 뭐 가격 등을 다양하게 적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